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4월 26일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 동진 세미캡 주가가 이 고점 5만 원대 뚫지 못하고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남겨두었으니까 이 선물까지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받아가시고요. 우선 최근에 이렇게 주가 고점 찍고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과거 시점에도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고점 찍고 빠질 때 이렇게 거래대금이 말라가면서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었던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최근에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 당시에 들어왔던 거래대금에 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현재 거래대금이 말라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동진 세미캠 이미 과거에 1000억을 넘게 투자를 해서 미국의 생산 거점을 이미 구축을 하였고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미국 텍사스주의 반도체 혁신협회에서 삼성과 동진 세미캠에 대한 보조금 혜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시점입니다. 방금 보셨던 이 기사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된다면 2022년도에 1000억을 넘게 투자해서 미국의 텍사스주의 거점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추가적인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시점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미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최대 9조까지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미 과거에 동진 세미캠은 미국에 1000억이 넘는 투자를 진행해서 이 생산 거점을 미국에 이미 만들어 둔 상태인데 두 번째로 이 미국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시점, 단순히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미 삼성에서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주가 부각받으면서 이 지지라인인 지금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42,500원 이 가격대를 깨지만 안아준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 만들어갈 가능성 충분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호재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셔야 될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가격대가 여기 42,500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추가적인 호재가 조금만 더 불어주었을 때 지금 이 지지라인이 깨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호재가 조금만 나와준다면 이 신고가 뚫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고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8시 반부터 방송을 키고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분이 넘는 동진 세미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동진 세미캠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계약 일정들 모두 실시간으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5월 달에 나올 공시 내용이 있는데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두었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가 있는데 이 추정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신고가를 뚫었을 당시의 시장 분위기와 거래 대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동진 세미캠 혼자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지금도 대응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동진 세미캠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이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이 나올 때까지 책임지고 제가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동진 세미캠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지수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시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당 전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오늘 제가 매수했던 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YC와 대원전선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지금 상단에 홈페이지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시간도 여기 보시게 된다면 4월 26일 오늘 장 전인 8시 56분에
문자 주셨던 284분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단순히 이렇게 보내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차트 보시게 된다면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9시부터 매일같이 장 시작과 동시에 매수 이후 시가 매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하시는데도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도 이 YC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수 이후 지금 15%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24%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거래대금 역시 이렇게 확실히 들어오면서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물량으로 이 호가에 대한 변화가 절대 없다는 거죠. 대원전선 마찬가지로 지금 상한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수했던 물량 그대로 홀딩하면서 오전장에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전량 홀딩하면서 내일까지 가져가는 갭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는 이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으로 단타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제가 이 타점들에 대해서 모두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을 선별하는 과정과 매수 매도 타점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종목 선별부터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까지 하나도 놓치시지 않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단타 매매 하시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타 종목만 가지고는 매일같이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다, 시간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 라인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고요. 재료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반도체 관련 고성능 반도체의 HBM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이 진행되었을 때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그리고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반도체 AI 산업 증가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재료만 조금 끼워주면 신고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핵심적인 재료들을 토대로 지금 저점에서부터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저점에서부터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5월달 기사가 발표되게 되었을 때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최소한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충분히 신고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와 스윙 종목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종목들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0,000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